안녕하십니까. 약 1년여 전에 LS에서 지금 받은 총을 쏘는 거를 비디오를 만든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게 제첫 번째 비디오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지금 받은 총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총을 쏘는 장면을 있는 비디오를 여러분께 그 비디오 그웹 주소를 유튜브에 비디오 주소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986년 9월에 직장에 합격이 돼가지고 86년 10월부터 아카데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카데미에 들어갔을 때 어떤 총을 지급받았냐면은 스미스 앤 웨슨 모델 67 38 스페셜 총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장에서는 모델 15을 주로 지급을 했었는데 제가 이 스테인리스 리버브를 받은 두 번째 클래스였습니다. 저희 직장에서 지급했을 때 이렇게 이 리버브를 지급해주고 이 호크 그립을 달아서 그 다음에 리시버에 보시면 LAST라고 찍혀있죠. 그래서 이거를 지급받고 거기에 이 스피드 로더죠. 6발짜리 이거 두 개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6발 380형탄 총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스피드로더 두개 해서 18발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찰 나가기 직전인 1990년에 베레다 92F를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베레다 지급받았을 때 처음에 지급받았던 리볼버는 저희가 살수 있도록 직장에서 개인 경찰관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싸게 저희가 샀고, 이 베레다 92FS 모델입니다. FS 모델인데, 베레다 92F는 이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슬라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이프티가 있는 모델인데, FS가 92F 모델에 S에서 Safety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큰 이렇게 해머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슬라이드 뒤에 있는 그 슬롯에 들어가서 이 슬라이드가 깨지더라도 이 슬라이드가 뒤로 와서 사람을 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이비에서 이스라엘제 난민이 썸머신건 총알을 쓰면서 이 깨져가지고 그 총을 쏜 사람이 다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다에서 그걸 바꾸어서 92FS 모델로 새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16년에 은퇴를 했는데 2013년에 베레다를 스미스 앤 웨슨 MMP9으로 기종을 바꿨습니다. 역시 베레다에서 스미스 앤 웨슨을 바꿀 때 저희가 이 베레다와 탄창 두 개를 직장에서 저희가 살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직장에서는 이걸 개인 경찰관한테 팔면은 그 돈을 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총을 살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MMP는 17발 탄창에 그때 탄창 5개 그리고 Surefire X300 Ultra Light과 그다음에 호스터를 지급했는데 이첫 번째 모델은 MMP M1.5 1.0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트리거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2013년에 가서 이걸 이제 컨버전 클래스를 했는데 트리거가 셌어도 4야드에서 25야드에서의 탄이 전부 다 10점 안에 들어갔습니다. B27 타겟 썼는데. 그래서
총 출근은 헤비해도 총 자체는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제 직장에서는 MNP 2.0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신참들한테 MNP 2.0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지금 MNP M1.0을 갖고 있는 경찰관들한테는 교환 프로그램에서 교환을 해줬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는 저희가 이 MNP 총과 탄창 5개, 그리고 Surefire Light, 그 다음에 호스트까지 해서 제가 그거 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저한테 지급됐던 이 모든 세 가지 총으로 제가 샀었고, 이건 스미스앤웨슨 M&P M2.0입니다. 이거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샀는데, 이 출고 자체가 훨씬 M&P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다른 비디오에 이거 소개하는 비디오가 있는데, 제가 사기장에서 쏴봤을 때 훨씬 쏘기도 편하고 정확하게 잘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탄창은 같은 탄창을 쓸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저희가 썼던 게, 직장에서는 이타카 마도 37 아니면 87 샷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샷건을 이타카에서 레밍턴 87을 바꾸면서 직장에 썼던 이타카 샷건을 약1600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그걸 일반 경찰관들한테, 저희 경찰관들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사람이 많고 총은 그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뽑기로 해서 팔았는데, 저도 운이 좋게 이렇게 하나 당첨돼서 이 직장에서 쓰던 이타카 37 샷건을 제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총은 저희가 팔 때는 직장에서 아마 원가에서 팔았던지 원가보다 싸게 팔았던지 하여튼 되게 싸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총도 사실은 되게 싸게 샀는데, 제가 사격장에서 교관하면서 이 총을 가르쳤는데, 이 총을 가지고, 이 라이플 사이트 있는 마더 37을 가지고 300야드에 있는 그 12인치 공이 있죠. 12인치 스틸 플레이트를 맞췄습니다. 슬러그를 가지고. 그래서 이 총이 사실은 그렇게 나쁜 총은 아니죠. 전부 다 스틸 프레임이고 스틸 베어리고 해갖고 총 자체는 튼튼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샷건에 한 가지 다른 총과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총들은 옆에 이젝션 포트가 있는데, 이건 이젝션 포트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집어넣고 이건 더미로 안 됩니다. 화약도 없고 밑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땅 쏘고 나서 다시 밑으로 이젝션이 되는 그런 총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일반 샷건과 다르게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탄을 뺄 때도 그냥 밑에 옆에 쉘스타만 눌러주면 탄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가르치기가 어려운 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르칠 때. 그래서 저희에게 지급됐던 이세 가지 총, 그리고 이 샷건까지 합해서 제가 이제 네 자루가 직장에서 쓰던 총인데, 제가 쏜 비디오는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고, 제가 이 총은 안 쐈습니다. 그 비디오에. 스미스앤웨슨 마노 19를 쐈는데, 이 베레다와 이 M&P는 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샷건도 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은 총이 어떤 총이라는 걸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에어피팅 같은 것도 쐈는데, 저희는 이제 에어피팅은 분양을 안 하고 그냥 이 총만 저희가 은퇴하면, 이거는 기종을 바꾸면서 사고 마지막 거는 제가 은퇴를 하면서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이게 이 총이 어떻게 맞나 궁금하시면 그 비디오 보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